이 기조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3년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만 달러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진짜 여기서부터 하락이라면 만 달러까지 간다. 그때 내가 매수를 할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잘라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예상을 하면 안 되고요. 뭐 대응해라 뭐 이런 것도 진짜 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암호화폐 자산이라는 건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뷰를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올라가니까 산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분들이 사신 만큼이 버블이에요. 그만큼이 버블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면 그만큼 떨어지겠죠, 사실.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엑시트 하시는 분들의 그 자본까지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다음부터 이런 얘기 드렸어요. 비트코인 언제 그럼 무너지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끝나면 무너진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 미국에서 이제 정확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저번 주 월요일일 거예요. 미국이 이제 셧다운 해제하고 거리 이동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날부터 19일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돈을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막뭐 리스크 자산으로 투자됐던 거나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를 돌아가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뭐야 셧다운 해제와 맞춰서 뭐가 나왔냐면 타 정부 규제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지금 자본이 코로나 때문에 뭐야 이제 실물 경제를 집중을 해갖고 다시 경기를 붐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데라고 생각한 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2,700조까지 올랐으니까 하나로 2,700조가량이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실물 경기로 돌아가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중앙정부 쪽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규제안을 동시에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리스크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 터키에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전면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터키하고 인도가 왜 암호화폐를 먼저 규제를 했을까요? 그 나라들은 외환이 없어요. 외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틈타서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가면 터키나 인도의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금난을 휩싸이겠죠. 그런데다가 인도 정부나 터키 정부가 중앙에서 화폐를 계속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외환, 걔네들은 달러를 기반으로 찍기 때문에 달러가 없으면 자국 화폐도 못 찍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터키하고 인도는 비트코인을 막아서라도 화폐 흐름을 갖다가 실물 경제 쪽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쪽으로 옮기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미국하고 유럽은 아직 안 나왔던 상황이에요. 왜냐? 미국이나 유럽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인도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뭐 급하게 난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자본이 실물 경제 쪽으로 막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셧다운이 풀어지면서 아 한쪽으로 너무 쏠린 자본을 갖다 풀어줘야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 비트코인의 비우호적인 발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막았고 최근에 경제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뭐 오른다니 아 어느 쪽으로 돈 많이 들었다는 얘기 들어요. 주식 예탁금 늘었다는 얘기 많이 들잖아요. 결국엔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회귀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났고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국가 규제까지 들어오니까 하락을 불러버린 거예요, 2017년도랑 지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네. 그때 거의 4분의 1돈막 그렇죠. 났었죠. 2년 동안.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 그렇게 하락하고 나서 한뭐 상승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3년? 걸렸어요. 네, 3년 네. 걸렸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이면 3년 정도. 3년 정도 예, 걸리죠. 지금부터 만약에 이게 대세 하락이면 네. 과거에 3년. 그 다음에 이게 단기 하락이라고 봤을 땐두 달. 두 예. 달이면은 한 7월, 7월? 예, 6월부터 만약에 이게 단기 하락이면 6월부터 회복을 할 거고요. 네. 예, 6월, 그러니까 말부터, 요번 달 말부터 예, 조금씩 상승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락이라면, 결국에는 여기서 한 2020, 지금 1년인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예, 힘들다고 봐야죠. 예, 1분기까지는. 그러면 뭐
단순히 뭐 중국 규제 정책이나 뭐 연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이제 하락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것도 재밌는 게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분석한 건 이건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최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연준의 경제정책이 맞다 틀리다 내가 그게 원론이다 그걸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을 그만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주식에서 분석하는 기법을 갖다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당연히 맞는 게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뿌리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리스크 자산 명품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추산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양적 완화 축소로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 하나로 6천만 원대가 지지가 가능했을 거예요. 규제예요. 아, 이거는 뭐 경제 전문가분이 어디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새로운 자산은 항상 뭐에 부딪히냐면 규제. 에, 정부에서 이제 받아들인 그 규제의 가장 큰 리스크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양대 지원 진투가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비호적인 말은 특히 중국은 너무나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 이 기조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3년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하느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채굴장을 규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이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비트코인은 중국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65% 이상 지금 중국이 채굴장을 만약 금지하면 미국의 이제 채굴장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미국 채굴장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돼 이제 채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장 원래 중요한 뉴스는 미국의 채굴장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한 달간 미국이 만약에 대규모 채굴장 건설이라든가 대규모 채굴을 준비한다 기업들이 이 얘기가 나오면 비트코인 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포기한 걸 미국이 다 받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거품에 대한 논란을 얘기했지 전면 규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비트코인 앞으로 다량으로 채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이 급반전이 된다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번 하락이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린이들은 가격이 하락해서 내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게 맞는데 장기 펀더멘탈로 아까 뭐 제가 보여드린 60% 하락한 거 제가 보셨죠? 그런 입장에서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만에 하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자금을 투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물린 분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단기적 투자인 경우엔 의미가 없어요. 돈 벌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랬으면 반등 올 땐 손절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억대 근처까지 갔었던데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이 좀 있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한해서는 뷰를 드릴 수가 있어요. 3년 후에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진짜 여기서부터 하락이라면 만 달러까지 간다. 그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만 달러 가는 시점을 지금 간다 그래도 조만간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대세 하락이라도 여기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럼 내년 말 정도. 네. 그리고 여기서 중간 반등도 결코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은 분들은 또 나올 수 있는 권역이 있고요. 만약에 대세 하락이라 할지라도.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미 개개인이나 저 역시도 손실 시장 상황은 지났어요. 지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책 방향하고 뉴스들을 조금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가장 안타까운 게 주식도 그렇지만 저도 뭐 그런 게 성향이 있지만 너무 자기 쪽으로 편향적으로 뉴스를 읽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게 이번에 대단히 뭐라 그래야 되죠. 2017년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자님 만났을 때도 기자님이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제가 풀어놓고 불과 몇 개월이요. 2개월 상관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꾸 뭘 분석하려고 하고 하지 말고 내 주변을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다고? 이미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 수답을 했어야 되고 뭐 네이버 경제 뉴스에 한 꼭지도 안 나오던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한다?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 경험상 뭐
20대는 모르겠지만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은 투자 경험상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자기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주식 무너진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라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면 주식도 무너진다. 단, 주식이 무너지는 징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규제만 아니라면 결국엔 규제예요. 규제만 아니라면 자본 유동성에서는 여기서도 비트코인도 아직은 승부처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